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방송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때문에 성경을 못 가지고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1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됐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난 주간에 어떤 자매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아마 다른 분, 저를 아는 분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저게 기도를 요청을 했는데 그 사연을 듣고 기도를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세상 살면서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 기도할게 이렇게 쉽게 약속을 하고서 기도 몇 번 하는 둥 마는 둥 그야말로 처삼촌 벌쳐듯이 하고는 말아버린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돼서 기도를 하겠다 약속을 하면은 그 약속을 안 지켜서는 안 되는 거고 또 목사가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게 사명인데 어떻게 그 기도를 마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밤과 새벽으로 그 자매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에 걸려있는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침상에 메고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나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자매로부터 기도 요청을 받았을 때도 저를 아는 분을 통해서 제 소식을 듣고 제게 그러한 기도 요청을 한 걸 본다면 결국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알게 되고 또 그런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려면 친구는 과연 몇 명 정도가 있어야 될 것인가?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다섯 명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교류하는 친구는 15명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을 쭉 검색 한번 해보셔가지고 마음을 터놓고 함께할 수 있는 친구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그리고 공통의 관심사를 논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에 합당한 인원수가 채워지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숨김이 없이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숨기지 않으셨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셨냐면은 아브라함이 벗이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야곱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기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성에서 롯을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관계가 무너진 사이를 중간에 누군가가 중재를 할 때 하다 보면은 야 이번에는 절대로 내 용서 안 하려고 했는데 야 친구 네 낯을 봐서 내가 이번에는 그냥 이해할게.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는 부분, 회복되어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중재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덕분에란 말도 쓰고 때문에란 말을 씁니다. 당신 덕분에. 대부분 덕분에라 했을 때는 결과가 유익했을 때. 그런데 결과가 좋지 못했을 때는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해서 결과가 유익하느냐 아니면 무익하느냐에 따라서 또 불이익하느냐에 따라서 덕분에가 될 수도 있고 때문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는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친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을 다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게 하느냐? 이미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알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는 친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다섯 명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공통의 관심사를 논할 수 있는 친구가 15명 정도는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 역시 핸드폰에 저장된 사람 수는 굉장히 많은데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누가 있나 하고 쭉 해보니까는 아니에요. 많이 부족해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친구는 많고 적은 그 숫자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공감 마음학교 심리상담연구소장이신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의 그 박상민 교수로 계시는데 그 박상민 교수는 인생은 좋은 친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세기 초 스페인의 철학자이자 작가였던 그라시아는 사람은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인생을 갖는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이런 가르침도 있죠. 좋은 친구를 찾지 말고 좋은 친구가 되라는 그러한 가르침의 말씀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친구가 네 종류가 있습니다. 꽃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꽃이 피어서 예쁠 때, 향기가 그윽할 때, 그때는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아끼지 않지만은 꽃이 지면은 미련 없이 버리는 것처럼 자기 좋을 때만 찾는 그런 사람을 꽃 같은 친구랍니다.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절은 무게에 따라서 그 중심이 기울입니다. 어느 것이 내게 유익한가, 내게 이익되는 것인가만을 따져서 자기의 이익되는 것만을 찾아서 움직이는 그런 친구를 저울과 같은 친구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산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산에는 온갖 새와 짐승이 안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거나 멀리 가거나 멀리서 보거나 가까이서 보거나 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우리를 반겨줍니다. 이와 같이 생각만 해도 편안한 친구, 변함없는 친구, 늘 그 자리에 있는 친구, 이런 친구를 산과 같은 친구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땅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땅은 씨앗을 품고 싹을 틔워서 곡식을 길러주는 은혜로운 곳입니다. 조건 없이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늘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친구, 이러한 친구를 산과 같은 친구라고 합니다. 제게는 그래서 명단을 쭉 보면서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했더니 다행스럽게도 자기는 산과 같고 또한 땅과 같은 친구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과연 나는 그들에게 산과 같은 친구인지 아니면 땅과 같은 친구인지 아니면은 저울과 같은 친구인지 꽃과 같은 친구인지 어떤 모습으로 나는 투영되고 있을 것인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어떤 모습의 친구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중풍병자를 내 삶에서 침상에 메고 가버나움 집에 계시는 예수님께 나간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신 동안에 더러운 귀신을 들린 자를 고치시고 나병한 자를 각종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셔서 그 근동에는 예수님의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가버나움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중풍병자는 혼자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을 때
삶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병이 고침을 받고 살린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를 데려다주는 친구들이 없었다면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친구들은 침상에 중풍병자를 누인 채로 그걸 메어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으니 예수님 앞에 나가기가 좀처 길이 뚫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대단히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들을 다 뚫고 가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간절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까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질고를 친히 담당하셨던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들이 알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질고를 주님께서 짊어지신다는 사실을, 구약에서 말씀됐던 사실을 이들이 깨닫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들 앞에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을 받았다니까 서기관들이, 아니 하나님 한 분밖에는 죄를 사할 권세가 없는데 이 사람은 참나마도다. 지가 뭔데? 지가 누구 건데? 죄를 사한다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이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했다는 것과 이 일어나 상을 들고 가려가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있겠느냐 하심으로 인해서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고 더 어렵게 느끼는 것, 상을 들고 가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당신에게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위해서 입증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친구들에게는 예수님 앞에 친구를 침상에 메고 갈 만큼 친구를 사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사랑이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아마 눈치 빠르신 분은 금방 아실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동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만, 사랑은 맞습니다. 동사입니다. 사랑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이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한테 나갈 때 자기들의 시간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병자를 침상에다 누인 채로 그 침상을 네 사람이 들고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인파를 헤치면서 예수님한테 나갈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갈 길이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와서 지붕의 기와장을 뜯어내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그 침상을 달아내렸다고 그랬습니다. 나무집 지붕을 뜯었으니 나중에 그 복구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중풍병자가 자기 몸 하나라도 움직이지를 못하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돈벌이를 못했을 텐데. 그렇다면은 오롯이 그 집을 복구한 비용도 아마 그 친구들이 부담했지 않겠는가? 바로 그렇다면 사랑을 한다는 비용도 지출이 있습니다. 조봉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랑은 동사다라는 책의 저자이신데요. 그분이 사랑은 말이 아니고 행동이다. 이론이 아니고 실천이다. 변론이 아니고 변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말 자체가 능동형으로서 사랑은 표현하고 그리고 다가가고 만져주고 사랑한 만큼 웃어주고 울어주고 이게 공감 능력 아닙니까? 같이 느끼고 공감하고 또한 그 사람의 처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러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건강이 있다면 자기의 건강을 이용해서 나보다 더 건강이 못한 사람을 돕는 것, 내가 더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면 더 배우지 못한 사람을 돕는 것, 내가 더 가졌다면 더 가지지 못한 사람을 돕는 것, 이런 것들도 사랑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정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따라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누군가에게로 가는 것이고 어딘가로 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간 돈에는 내가 부축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내 주변에 없는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눈길과 손길을 돌리지 마시고 그들을 부축해서 오늘 침상에 중풍병자를 메고서 주님 앞에 나갔던 그 친구들처럼 그 손을 잡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